기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단다. 꼼여사 와와와와 귀신이라 본기가 와 그러노. 뭐야 이 생방송 투데이 남양 특집이다. 뭐예요? 소금 입을 덮은 흑돼지 뒷다리의 정체는 바로 생햄. 이름 그대로 익히지 않고 염지 후에 최소 1년 이상 발효 건조시키는 것을 생햄이라고 한다. 선생님 곰팽이가 피고 이 시큼해 쓰던 곰에 걸어. 아니 이게 천국장 따위도 무슨 여기다 매트 따위도 곰팽이 이게 만들어. 화만 내실 일이 아니라 이걸 좀 차근차근 들어보셔야지 화를 곰만 낼 것 같은데. 네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몽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아 이게 생햄 하모니구나. 하모니가 아니고 하몽. 말로 돼지 뒷다리라는 거예요. 하몽이. 네, 하몽. 하모니는 어떻고 하몽이면 어떠리. 그간 스페인의 하몽, 이태리의 프로슈토 등 거의 수입에 의존했던 발효 생햄을 직접 만들었다니 놀랠 노짜다. 국내 유일의 흑돈 생햄. 고수가 전하는 맛의 비결은 바로 이것. 지금 여기 기름 떨어져. 여기 지금 기름이. 아 기름이 아주 좋네 색상. 네, 네. 이제 이 기름이 이렇게 안에 살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발효해서 이 지방 맛이 좋아야 생햄 맛도 좋아져요. 부드러운 기름과 함께 자연 발효돼 은은한 치즈 향이 난다는 흑돼지 생햄. 이거 그냥 먹어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이제 다 된 완성품이에요. 그 신세계를 만난 꼼여사의 반응은? 고소하다. 육분 말린 것 같아. 고소하고 기름기가 나오는 게. 네, 반짝반짝하죠. 네. 지금도. 그리고 이 안에 햄 색깔이 이러니까 진짜 살아있네. 정말로. 살아 숨쉬는 생햄 중에서도 고수가 애지중지하는 보물은 따로 있다는데. 여기 이제 2010년 네, 10월 5일에 만든 아, 이런 거 봐. 너무 좋다. 그냥 오늘 하나 이거 하나 썰어 주세요. 고수가 그저 웃기만 하는 이유는 해마라이 왜 이래 벌벌 떨어. 내가 샀대. 이거 돈 몇 푼한다고? 아, 몇 푼이야? 이게 지금 저는 50만 원에 파는데 와. 저는 그게 싸다고 생각해요 지금. 50만 원? 네네. 돼지 한 마리 값이 넘네. 수요가 적어서 가장 싸게 팔리는 뒷다리 살을 이렇게 슬라이스 생햄으로 가공하면 100g에 무려 17,000원이란다. 와 이렇게 하면은 네. 이 뒷다리 살이 가치가 있겠네요. 거의 비밀인데 한 4,50배 정도예요. 고부가가 지금. 우와 4,50배가 비싸진다고? 네. 돼지 부위 중 제일 비싼 삼겹살보다도 7배 이상 높은 가격. 정말 돈 되는 흑돈 생햄으로 럭셔리한 요리 한 판 선보이겠다는 꼼여사.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소스 먼저 만들고 그 소리마저 맛있는 메밀전을 부쳐주세요. 갑자기 전을 왜 부치시는 거예요? 오늘 메인 요리에 그릇으로 받침으로 하는 요리예요. 화려한 뒤집기로 시선 사로잡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 메밀전 위에 루꼴라와 민트, 그 위에 선홍색 생햄과 치즈, 토마토 오일 소스 뿌려주면 하몽 메밀전 완성이요. 동서양 식재료가 한데 만나서 이몽룡과 성춘향처럼 환상의 궁합 선보이니 그 맛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. 행여 소스 한 방울이라도 흘려세라 입 크게 벌리고 아 의자같이 생겨서 느끼할 것 같았는데 상큼함이 퍼지면서 아주 맛있어. 드디어 고수의 맛 평가 차례. 과연 생햄의 맛을 잘 살렸을까? 생햄이 본래 그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그 짠맛, 단맛, 그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어울려서 너무 환상적으로 잘해 주셨어요. 생햄 맛 잘 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. 맛있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진짜로. 오늘 만장일치. 진짜 먹고 싶어요. 예, 사장님 저 다리 하나가 오늘 내가 짊어지고. 옛부터 복을 불러다 준다는 돼지. 이젠 맛있는 변신으로 웃음과 돈까지 벌어준다니. 복돼지 네가 바로 복고이네. 네, 음악회 열리는 축사에서 성장한 흑돼지 역시 다릅니다. 미국의 한 식당에서는요, 이 버크셔 스테이크가
소 등심 스테이크보다 더 유명하고 고급 요리라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특히나 이 생햄, 가장 싸게 팔리는 부위를 색다른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색다른 가공을 해가지고 고급 음식으로 만들었잖아요. 네. 어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맛도 정말 궁금합니다. 꼭 한번 네. 먹어봐야겠어요. 자,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.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합니다.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또 외출은 삼가시고요. 충분히 물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. 또 한